배추밭. 와. 어? 왜? 튼튼이 죽었다고? 뭐야? 어? 안 움직여? 어, 전 죽었네, 진짜. 아, 뭐야. 밥도 줬는데. 아, 딱딱하게 굳었다. 아, 빨리 갈아줬어야 되는데. 야, 이거 봐라. 왕 탓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죽는 걸 뭐. 미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안 보여. 어우, 금세 이렇게 컸냐? 야, 아홉 좀 봐라. 동생이 죽어. 동생이 너무 시기다. 너무 시기래. 어머, 너무 부럽다. 어머. 넓은 눈에 큰 걸로만 해. 어, 너무 부럽다. 어, 어, 뽑히는 거 봐. 무 하나만 뽑아볼까요? 무? 우와! 우와, 크다. 아, 너무 귀여워. 요것도 클 것 같아. 아, 귀여워. 아, 이만. 아, 귀여워. 어, 나 올 때 쬐그맣게 생겼던 거. 네, 그래가지고 세웠잖아요. 일단 그래. 이 오이가 생겼어. 어머머머, 내일 모레 따야 되겠다. 와. 어머, 오이 큰거 너무 신기하다. 며칠 만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추도 따고. 엄마, 브로콜리도 생긴 거 봤어요? 어, 이게 브로콜리야? 네. 어머머머, 난 이거 꽃 피는 건가? 그러고 있었네. 이게 브로콜리요? 맞다, 지금 니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씨앗으로 심은 건데. 이렇게 컸어? 네. 이거 잎사귀도 삶아서 데쳐 먹는 건데. 맞아요. 이것도 이파리 먹는데요. 잠바가. 와. 어우, 반질반질. 이뻐라. 재룡이 데리러 갔다 올게. 온다, 온다. 야, 너 안 춥냐? 안 추워. 너 이거 오토바이 타면 추울걸? 난 더 추운 동네에서 온 사람이야. 그렇구나. 만났네. 오니라. 안녕. 몇 년 만에 보냐? 오래됐어요. 그랬지? 네. 재룡이가 옮겨놓은 힘들어서 다야. 그럼 어떻게 옮겼니? 하고자 하는 다르다. 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갤갤거려. 갤갤거리는 거죠, 그냥 다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갤갤거리면서 하는 거고. 다 운동선수 아니면 다 체력은 비슷하다고. 어차피 너나 나나. 얘가 둥둥이냐? 봄이. 이 새끼 이름도 몰라. 까먹었어. 나 사람 이름 잘 못해요. 얘 이름도 한 작년쯤에 정확히 외웠을 때. 이게 형이었나? 와. 아. 와, 잘 입고 있다. 해피 허밍인데 약간
해피 허밍이지. 고요함을 회피하려면 고요한 것도 그렇게 싫어해. 그 허밍이 더 구박시킨다고. 옛날 우리 반에서 갑자기 조용해질 때 있잖아, 반에서. 그리고 갑자기 이놈이 뜬금없이 썸바리! 썸바리가 뭘까? 진짜 뭐 누군가 보인 게 아니야. 와, 야, 불러본다. 기름 떨어져갖고. 숟가락들 잡아. 먹으면 되나? 어차피 뭐, 돼지고기도 겨드랑이 폈다 먹으면 되니까. 아니, 좀 더 넣어야지. 나봐. 요즘 주제 좋아서 기생충 없어. 여긴 고라니 없나 보다. 너 엄청 말라? 그래? 별로 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도 몇 번만 주세요. 똑같아. 다 보수적이야.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와, 예뻐. 이건네 벌써. 와, 엄청 커. 아니야. 쌍밤이네. 노른자가 참 좋더라. 자를 수 있을까 저거? 어? 아유, 저까지 왜 못 잘라? 톱을 준비해라. 될까 그게? 으이구. 야. 하나 해결됐다. 야야야야야. 뭐 하려고? 거기서 아니 치고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얘는 나무 쓰는 게 아니야. 야, 저거 들었어, 그래도. 무거운 건 아니라니까, 이게. 응.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아! 저 고춧가루 사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아, 나 엄청 물렸고 있어.
네. 끝. 와, 나무 엄청 많아졌다. 할머니 지나가면서 재룡이 보더니 아, 사람 써서 나무 되는구먼. 어느 동네 오반이야? 아이고 민낯이 돼버렸어. 내 모두가 다 먹었어. 어머니 야, 이거 중간 뿌리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 뿌리인데 완전 뿌리를 찾아야지. 나왔다. 뭐야? 한 뿌리 나왔다. 알치야. 오. 그치? 계속 씹으면 알 조금 나와. 없어. 와. 식원정대. 아, 네, 가려고 했는데. 여기 뭐야? 목화인가? 아, 여기 대나무 숲이라서 삽 더럽게 안 들어가는데. 이거다, 이거. 거기 있어? 진짜? 비템. 뭐야? 곰뱅이. 우와! 키워. 튼튼이의 튼튼이가 될 거야. 야, 엄청 큰데? 얘는 걔 아닌 것 같은데? 장수풍뎅이? 어? 진짜 장수풍뎅인가? 키워, 키워. 지금 갖다 놓고 와. 엄청 크다. 가끔 있다 죽는다. 이건 아니야. 살인벌레. 외계에서 온. 어, 얘 일어난다. 깼다, 깼어. 잘라봐, 얘. 오, 침 냄새 난다, 맞아. 우와, 2,000원짜리인데. 벌레. 사슴벌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흙으로 알아서 파고 들어가더만. 브루스터 올려놔. 뭐하게? 가지튀기. 어머. 와. 가지 엄청 컸어. 자기 가지. 가지 가지고 가지. 다 땄어? 큰 것만. 가지 튀기는 쉽지. 당연 대나무를 너무 위험하게 잘라놔갖고 우리 그 엄마랑 같이 자르자. 먹어보세요. 어, 뜨거. 무슨 막걸리니? 이거 소금만 찍어도 맛있겠다. 아. 와, 얘네 뭐야? 고라니 소리 한번 내줘야지. 똑같대. 갔어. 안 맛도 안 나는 거 왜 먹을 생각 없을까? 멍게 같은 거 처음 먹은 사람은 진짜 하나의 용기, 용자. 용자면서 멍청이나. 멍게를 왜 못 먹어? 아, 처음에 먹은 사람이요. 최초로 먹은 사람. 고구마 추가했다.
맛이 많아요. 달아야 맛있지. 애들 흙부터 채워주고. 이건 조리법 좀 알아놓고 있어. 조리법이라서. 사육법. 사육법. 좀 깔끔하게 해줘야지. 들어가볼까? 아, 들어가자.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일어나면 싸우겠지. 먼저 일어나면. 자, 시작하자. 시작해보자. 아, 조연출 뭐 하는 거야? 미리 파놨어야지, 우리 오기 전에. 아유, 죄송한데, 저 사전에 협의가 안 돼갖고. 연기자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표 쓰겠습니다. 지금 풀파워다. 지금이면 저거 삽질 두 번에 걷어낼 수 있어. 해봐. 사. 사 버려. 이봐, 이봐, 이봐. 나오겠다, 이제. 야, 씨. 땡겨. 따. 잠깐만. 밑에 남고. 아, 씨. 아, 됐다. 아. 아, 그리고 씨. 이제 호미로 조사. 어, 끌어졌다, 씨. 아유. 됐다. 나왔다. 와. 야, 이 자식 왜 이렇게 커브를 급 커브를 쓰냐? 아. 야, 일 들어가네 다시. 옆으로 똑 뻗었네. 아, 이것들 진짜. 가자. 파. 야, 이건 못 파. 여기는 너무 깊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야 되는데. 안 되겠다. 계속 이집. 20... 아. 건졌네, 많이 그래도. 오. 덥다. 상층부터 빠질래. 끝났다. 아, 이거라도 건졌네, 그래도. 지켰다. 뭐? 이거 왜? 이거 먹으려고? 허겁지겁 먹어. 이런데도 딱 맛이 제대로 나면 좋겠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야, 이거 좀 아, 오! 찼네 그래도. 오, 야, 달아. 진짜? 여기만 파먹으면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자기. 감사합니다. 여기 붙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구원주 나야에 왔대. 그게 좋은 게. 아, 네. 아이고, 저도 주신 거 잘 먹고. 들어가세요. 오, 매운네. 아, 이제 말리면 되겠다. 보람은 없지만. 어, 형 좋다. 와, 쟤는 들어갔다. 갈치다. 아, 놀래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남긴 오렌지 이 상태에서 딱. 그냥 어렸을 때는 갈치를 먹기가 되게 맛이 몰랐는데 이게 맛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참 먹을 수가 없어. 허슴을 느껴. 와, 새로운 완전 도망가야 돼. 와. 이거 먹어. 엄마, 엄청 맛있어요! 새벽까지 드시고 또 한 두시 주무시잖아요, 바로. 갈치다! 짬뽕 라면이 너무 좋아. 맛있었지? 응. 난 간이 센 게 좋아서, 원래. 아, 그냥 맛있었다고 해! 아,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최강이었다. 어? 전화벨소. 할머니. 전에 할머니. 여기 앉아있으면 전화벨소가 들리는 거 해가지고 두희가 팍 뛰어내려갔더니 끊기고 또 집에 와 있는데 또 울려가지고 또 뛰어내려갔더니 끊기고. 근데 할머니 아프실 때 가서 자식분들 걱정돼서 전화하는 걸까봐 여기서 전화 소리를 막 뛰어갔거든. 한 두 번인가 세 번 왔다 갔다. 들면은 끊어져. 와, 그래서 집에 와서 딱 들어왔는데 또 울리는 거야. 또 뛰어가서 딱 들었는데 끊어져. 그럴 땐 가서 조금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오고 나면 또 울려. 기다렸다가 오면은 여기서 또 울린다니까. 여기 있으면 하루가 짧아. 누가 봐.